Shoebox.나는 들깨로 태어나 괴물로 길러졌다. 출정을 격려해주는 군악대도 없다. 당의 최고위도 모르는 비밀부대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 보다. 드디어 5분 후 출정이다. 원류원 소조. 네. 98007호 소자 원류환. 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다. 조국 통일을 이루고 얼싸하는 형제가 되거나, 아니면 원수가 돼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거나. 9년 동안 동물을 훈련시킨 사람으로 한마디 하간다. 죽지 말라. 죽지 말란다. 9년 동안 900번이나 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살았어. 위대한 조국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라. 이래도 죽어야 한다면 전설이 된 후에 죽도록. 위대한 주체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주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7시 방향, 아니 8시, 약 10m 거리. 기다린다. 절대 피하지 않는다. 난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 없다. 지형짐을 파악 완료. 던졌다. 날아오는 소리를 볼 때 이것은 직경 150mm, 중량 400g 정도의 장돌이다. 야! 이거 주워 먹으면 바로 점프야. 겁나 새끼들. 언젠간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준다. 공화국에선 혁명전사, 이곳에선 간첩. 난 최정의 스파이인데. 간 줄 알았지? 아직 안 간 거 다 알고 있었다. 예송이들아. 난 최정의 스파이인데. 내 난파 임무는 달 동네 바보 백수 역할. 야, 바보야! 멀쩡 달리면 빨리 나가! 맞아! 대체? 오케 전설이 되라는 거네? 아, 동구야! 아니, 언능 안 일어나고 뭐더냐? 사람이 모자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야, 이놈아. 전수님, 58세. 통칭 슈퍼알맨. 내 고용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용 중이다.
가게 잡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2층 방에다 숙식을 제공. 물론 노동에 대한 보수는 따로 받는다. 한 달에 무려 20만 원. 그동안 모은 돈 475만 2870. 고향에 돌아가면 난 부자다. 임무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다. 어떠한 임무라도 성공시킨다. 콧물 자국 완성. 어메, 아이고, 허건 날 잘한다, 응? 어? 아, 그러다 퇴직했냐? 아이고, 더 굴러라, 더 굴러. 여기가 요충지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오전 동선을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동구 씨는 참 부지런하세요. 윤유란, 22세. 중소기업 경리직 근무. 예민해. 참 곱다. 똥꾸, 너희 새끼 우리 누나 쳐다보지 말랬지? 껄떡 때문에 죽는다, 진짜. 어? 윤유준, 18세. 고등학생. 윤유랑과 남매. 누나! 야, 같이 가자고! 늦었어! 쌍칸나 새끼. 때가 오면 손모가지 썰어 죽었어. 요새 벌써 반도 안 쓰고 이렇게 내번진단 게. 이게 다 돈인데. 발로 팍팍 쫓아야 아이고, 엄마, 너 그래가 그게 어디 먹고 살겠냐? 쓰레기 수거 비용을 절약해 통장 7개를 만들다니. 소금 장수도 올려보낼 여자다. 그러나 내 국에 고개를 늘 한 점 더 넣는 걸 평생 모를 거다. 멍청한 할매. 아, 뭐다냐? 아이, 네 형 언능 안 끼고 뭐디여? 오후 2시. 하루 중 제일 한가한 시간. 절대 졸고 있는 건 아니다. 연기일 뿐. 치웅, 천하장사 소세지 2개, 1,000원. 동구? 담배 한 보름만 줘. 란, 98일 전 한밤중에 흘러들어온 계집. 패턴을 파악할 수 없는 생활구도를 보인다. 내 말 안 들려? 침착하자. 침착해. 시선을 떼야 한다. 죽은 단지 갓난의 영양공급소 될 뿐이. 담배 주세요. 이 년아, 공항에서 개꾸 다니면 총살 겁니다. 할매 없지. 땡스 동구, 수고해. 에이, 동구, 그 아줌비 계신가? 아니요, 은행 가셨어요. 아, 그래? 별일 없고? 특이사항 없고, 이런 변동 없고, 하는 일도 늘 똑같습니다. 당에선 날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전에 내려온 지 얼마나 돼서? 736일째입니다. 아직도 날짜로 세는구만. 난 16년째야. 뭐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오히려 편해. 근데 아저씨, 뭐 좋은 일 있어요? 화색이 도네. 기대봐야. 사실은 말이지, 난 얼마 전에 간부로 뽑혀서. 당 간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스타 팬클럽 종으로 추대돼서. 아이고, 자네도 그 남조선에 취미 좀 붙여보라. 응? 취미. 뭐, 하긴 뭐 달덕네 바보가
할게 뭐 이까지? 그 당독이래, 어? 자네 같은 그 최고의 엘리트 요원한테 말이지. 동무!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불어납니까? 조국을 위한 임무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소자 동지, 그 긴장하시는 거 보니까니 설마 오늘 기날입니까? 대단합니다. 그 나로서 상상도 못할. 부디 몸 조심하시라요. 비까지 올 대세네. 일이 쉽게 풀린다. 때마침 신호도 오고 있다. 철부지 꼬맹이들에겐 안 됐지만 인생의 쓴맛을 아는 노숙한 여자와 함께라면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야. 잘가요, 청춘. 웬일이냐? 네가 감기가 다 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일 빠진 건 월급에서 까면 된 게. 아이씨, 길에서 똥이나 싸고. 똥꾼 너희 새끼 우리 누나 쳐다보지 말랬지? 오늘부터 그림자도 쳐다보지 마. 알았어? 똥꾼야. 똥꾼 양마. 할 거 했으면 그냥 가, 새끼야. 야, 왜 안 일어나냐? 혼자만의 시간 좀 갖자. 내가 너무 셌나? 야, 같이 가! 엄마! 조두석, 33세. 슈퍼집 아들. 지 어미를 닮아 성질 고약한 새끼. 안 보이지? 안 보일 거야, 아마. 원, 투, 이렇게 때리란 말이야, 임마. 어? 잘 봐라. 헛소리 딱 하면 안 보니? 보통 본단 말이야.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엎어가 빡 하면 죽이지. 해봐, 한 번. 어! 잘하네. 계속해. 무슨 생각하냐? 아, 치라고 임마, 빨리! 아이고, 그만 좀 해, 이놈아, 그만 좀 해! 아, 청소도 해야 되고, 배달도 가야 하려면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을 판이야? 엄마,
이 자식은 싸움을 좀 가르쳐야 된다니까. 아 맨날 쳐맞아도 헤헤거리기만 하고 이거. 봐봐. 그래. 제발. 아니 미친놈아. 맨날 어디냐? 야 배달 가야지. 역시 최고 엘리트 요원한테는 그 대우가 다르구만. 임무가 내려온 겁니까? 너무 나처럼 되지 말고 꼭 큰일에서 돌아가라. 응? 자넨 가능하지 않겠어? 참, 자네들이 나한테도 소식이 와서. 지난 겨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구만. 먹었냐? 교대 이제 교대해 임마. 형의 말이 곧 법이다. 몰라? 형은 민중이 뭐다가? 곰팡이. 지팡이. 형은 민중 중에서도 특히 라니씨의 지팡이가 되고 싶다. 대단했습니다. 논팽이가 하나 들어왔다더니 사실인가 보군. 어머, 동구 왔네. 안녕. 저도 왔습니다. 봉사. 쌀이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럼 계속 들고 있어. 고이순, 65세, 통칭 고영감. 15만원짜리 월세방 4개를 소유한 동네 최고 갑부. 노총각 백수 아들이 하나 있다. 아저씨가 또 보일러 끈 거죠? 중간에 찬물 나왔잖아요. 찬물이 건강에 좋아. 아, 10월인데도 이렇게 푹푹 찌니건. 아, 짠두령감 어쩜 좋니? 미칠 거짓말. 떨어지면 아깝잖아. 아, 저 노랑머리 총각 안에 있으면 그 잠깐 나와 인사나 하지. 에? 새로 방구도 쓰는 친구가 말이야, 김안무개라고. 그 딴따라래야. 아, 이 하숙집 하나에 딴따라가 둘씩이나 있네. 어, 제가 왜 딴따라요? 전 재즈 뮤지션이라고요. 백엔머리에서 차가운 칼을 맞이한다 해도, 길을 걷다 관자놀이에 붉은 점이 생겨도 스파이에겐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왜일까? 내 임무 수행에 문제라도 있던 걸까? 아니면 내래 버려진 건가? 흥령조장 리에랑 짐승 어디 안 가는구만. 오랜만이야 얼리언 동무. 문 좀 열어보라. 섬뜩하다. 잔인하다. 그런 감정 따윈 없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었으니까.
부장들의 판정에서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다. 역시 넘버원 실력 녹슬지 않았구만 기래. 그 몸뚱아리 힘 좀 니간 것 빼면. 응? 왜 왔네? 리우무역 대장 동주 아들이면 평양에서 그냥 자리 하나 맡을 곳이지. 쪽팔리네. 너도 내가 낙하산인 거 알고 있었구나. 야, 심심해서 임무 좀 달랬다, 이 주들아. 임무? 무슨 임무? 서로 간에 개별 임무 묻게 돼 있어? 야, 진짜야? 왜 널 시켜 내가 있는데? 야, 그 못 믿는 거 아니겠소? 지난 2년간 남조선 흰쌀밥 처먹은 놈 물어깨미까. 주둥거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 2년이 20년 같아서. 내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5446 맺는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를 거다. 야, 어차피 인생 한번 가는 거. 싸우고, 이기고, 올라서고. 그래서 역사가 돼야지. 나는 곧 역사를 이룩하고 할 테니까 동무는 바보 임무나 잘 수행하라오.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이미 놓고 갈게요. 이미 놓고 가. 힘들지? 움직이는군. 난 2년 동안 대기만 했는데 오자마자 임무라니. 대체 어떤 역사를 이룩하고 가는지 내 두 눈으로 봐야 되겠어. 저기요,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역인데. 아, 화이팅! 화이팅! 대형 기획사 오디션에 붙어서 락커로 위장하라는 거의 다음의 짓이야. 나보다 낫구나, 야. 나는 바보야, 바보. 오디션쯤 껌이라 생각했어.
힘들게 남조선 아새끼들. 노래면 노래, 기타면 기타. 야, 붙으면 되지. 우리가 누구야? 무슨 일이든 해내는 광욱 전사 아니가? 그래, 손가락에 피나도록 연습하면 되겠지? 내는 남조선 아새끼들에게 진정한 인민의 왕을 보여주어서! 서상구 동호. 보고 싶은 오만이께 드립니다. 오만이. 30분이 안 남았군. 소화당뇨? 군것질 좀 줄여야겠다. 신랑이 한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완전 프로 솜씨인데. 여기가 잘 보이잖아. 집안에 한 번 더 찾아봐. 없다니까! 썩 일어나! 어디 애매라는 곳이 자식 찾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려. 언능 있나, 언능? 꼬맹이 어디 간 거야? 아유, 아이고. 우리도 어여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어? 란씨. 자, 꼬맹이, 이제 네 차례다. 그 지뢰 같은 목청으로 한번 소리쳐보라. 밥길 위험하니까 라니 씨랑 제가 갈 테니까 잠깐만. 아이, 쉬는 소리 말고 따라와. 아이, 라니 씨가. 야! 옷걸이 그게 뭐야? 왜 때려, 왜? 제대로 입고 댕겨. 그러다 밤에 험한 꼴통 하려고 그래요? 어머, 잠들어. 상도 안 해주면서. 잘했어, 꼬맹이. 자, 한 번만 더. 내 공작 구역에서 깝치지 마라. 꼬맹이를 조져도 내가 조진다. 이대로는 안 되지. 그냥은 안 갈 거예요. 야. 니도 참말로 끈질기다. 연변박씨, 무슨 짓이냐? 그렇다고? 여기까지 쫓아와 멋져야. 엄마 걱정하니까 얼른 들어가라. 그럼 그 가져주세요.
저번에도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뭐냐 이 상황은. 하자? 아 미안. 이거 줄 테니까 얼른 뜨가라. 대신 아저씨 만난 건 비밀이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아이 된다. 왜 비밀로 해야 돼요? 이 아저씨 처지는 지금 뭐 말하기 좀 그렇다. 기회 봐서 다음에 엄마한테 내 직접 말할게. 아무튼 약속. 남성들끼린 거점 기밀이 있어야 돼. 그런 거였군. 박 씨가 지웅 어머니에게. 내 속옷인데. 이런 젠장. 빨래를 걷어도 하필. 이게 뭐야 이거. 아직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저기다! 지영아! 야 지영아! 변사장! 아저씨가 그 변사 새끼한테 구한 거예요? 이놈아! 그게 박씨 아저씨가 변태한테 치우를 구했어. 아이고 이놈아! 감사합니다! 아, 맞았다! 지영아! 아, 지영아! 또 나만 두고 가면 죽어? 우리 동네 변태가 있는 것 같아요. 탈북 인사들이 제거당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벌이고 있는 이놈들 뭡니까? 오사사류 김정일 거리 구역에 16년 전에 비밀 부대를 만들어서 최고위급도 모르는 비밀 특수부대야. 김정일이 갑자기 죽은 마당에 이젠 리 구역이 개인 부대나 마찬가지야. 오사사륙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야들은 인간들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몇만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뽑혔고 잔혹하게 훈련받은 들짐승들이야. 너들 같은 인간들에게 당할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정기 접선일은 내일 아닌가요? 땅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그냥 임무정지하고 올라 그래. 잘 됐네요. 식구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말이지 부탁이 있는데. 네. 잘했죠. 기간 잘 맞추라. 무슨 일인지 알기 전엔 안 됩니다. 중국으로 탈출하다 잡혀서. 동무 지금 공화국을 배신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1년이나 지나 알게 되고. 내가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네. 이제는 엄마가 좀 친구들 얼굴이 기억나질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아껴볼 걸. 도와달라. 어? 남조선 아세키는 변순 죽이고 나도 죽어야. 우리 식구들 살 가망이 있지 않겠어? 안 그래? 소상구 소위 깨끗하게 자결하라. 동무 소자로서의 명령이요. 어설프게 사고 치는 것보다 그 편이
식구들이 살 가능성이 높지 않겠소. 작전 중도 아닌데 탄이 들어있을 것 같소. 동문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남조선의 나약한 아저씨일 뿐이오. 자자식도 없는데 네가 뭘 아네. 잘 들으라 동문. 죽는 순간까지 공화국에 충성하라. 위험한 일은 피하고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가라. 만약 식구들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 심지어 그것이 수용소라 하더라도. 험한 꼴 그만 보이고 용맹한 공화국의 전사로 돌아오시죠 아저씨. 대물 적용용 발해총을 썼습니다. 서팀장 책임하에 지금부로 5446 전담팀을 구성한다. 알겠나? 또? 방금! 야, 그 하나씩 두고 가. 너 좋아하는 국어 끓일 때가 그러냐? 됐다니까 진짜. 엠마, 왜 안 깨웠어 오늘? 아 그리고 저 물티슈 빨아 쓰지 마라. 쪽팔리게 진짜.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더 쓸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이지. 아, 또 그 소리. 다른 일도 중하지만 기질 걸려. 얘 통부야. 그만하고 얼른 들어서 밥 먹어. 네. 밥도 그냥 꾸실꾸실게 잘 됐고 썩을로. 애매 정성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 근데 동구야. 응. 너 북어를 그렇게 좋아하냐? 오마니 건강하시디요. 만약 나도 오마니와 같이 삶은 아주머니와 두석이처럼 지내고 있을까요? 매일 티격태격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좀 부럽기만 합니다. 저도 돌아가면 오마니께 어리광 좀 부리고 기래도 좀 이해해 주시라요. 지금 누구 머리에 총구냥 대고 있는지 알간? 위에서 온 건가? 소속을 대라. 동무는 난파 임무에 아무런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한 번 더 기회 주겠어. 소속 대라. 당기면 동무는 죽어. 동구야! 동구 자냐? 내일 아침에 물건 일찍 온다니까 오는 오는 이 날에요! 자냐? 자는 감내 쓰그러. 아이고. 오송조정 원류환, 저 남조선 애미나이 걱정이라도 하는 거요? 내가 왜 저 따위 늙은 애미나이를 걱정하나? 공화국의 명예가 걸려있어.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마시오, 조장 동지.
아, 새끼. 뭐가 저리 날래네. 야, 동구! 너 뭐해? 뭐하지? 너 잘 만났다. 나 따라와. 못 내려가. 술 처먹고 나한테 지랄이가? 그만 마셔. 술 마시면 아파. 시끄러! 바보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동구! 넌 좋겠다. 바보는 걱정도 고민도 없겠지? 애써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고. 나 빨리 들어가서 자야 돼. 그래. 아, 기분 좋아. 가자! 지금부터 비밀 교환 타임. 내 이름은 란, 본명은? 아, 참네. 뭐든 빨리 끝내고 가자, 좀. 나 허접나는! 18살 때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7년째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입양 보냈어요. 보고 싶은 자, 이제 동구 차례. 몰랐다. 기본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내 이름은 방동구. 아니, 원류환. 나는 간첩입니다. 아이고야, 떡실 신댔구만. 어? 바본 척 하면서 할 건 다 하나 봐. 하긴 뭐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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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왜 시끄럽게 밤에 기타 연습이냐? 야, 얘네 지금 남들 생각하게 됐네? 하긴 그 길에다 똥 싸는 누구보다 낫지. 안 가고 뭐하네? 뭐 나한테 할 말 있네? 너한텐 누가 안 왔냐? 아, 그 당에서 누굴 보냈구만. 왜? 죽였네? 아니 그냥 경고했어. 흔한 일이잖아. 윗대가리들은 말이야, 원래 우릴 다 안 믿어. 고향 떠난 연어가 불안한 거지. 연어? 모르네? 야, 야들은 말이야, 우릴 연어라고 불러. 고향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연어처럼 뭐 큰일을 하고 돌아오라는 뜻이래나 뭐래나. 재밌구만. 그렇게 생각해? 하긴 목숨 걸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이 비슷하긴 하디. 헛소리 그만하고 들어가 자라. 갈게. 어이, 원서자 동무. 이거 알아? 연어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살라는 마침은 죽어. 동무, 다들 그 정도 각오는 돼 있는 거 아니가? 당에서 오만이만 잘 살펴준다면 목숨 따윈 얼마든지 내놓겠어. 동무는 바로 기거의 문제야. 그만 숨어있고 나오라오. 찍었는데 잘못 찍었구만. 나는 이거의 문제야. 아휴. 동무의 존재를 잊지 마시오, 조장 동지. 나를 조장이라 불렀어. 나이. 오사사역 부대 0023 훈련병 리혜진. 올해 13살입니다. 존경합니다. 조장 동지를 존경합니다. 많이 컸구만 기래. 오성조 예비전 리혜진 동무. 이 지역 고정인가? 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아, 새끼가 뭔 말이라 대주지. 조정 동지가 날 기억해줬어. 갑자기 두 명이나 내려오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하긴 지난 2년간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더 이상했지만. 너 이 새끼 인사 안 해? 어. 형님이 왔는데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아 참, 처음 만났으니까 둘이 인사해. 얘는 새로 생긴 학교 꼬봉. 얘는 똥꾸라고 우리 동네 바보인데 내 똘마니야. 자, 꼬봉과 똘마니 인사주시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야 좋다 좋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늘 내가 쏜다. 똥꾸야, 우리 누나 이름으로 달아놔. 응. 아저씨. 아저씨! 아, 왜? 상고 아저씨는. 아니,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에 밀려 입지가 좁아진 리무역이 김희관의 망명으로 5446 부대의 존재마저 밝혀지자 직접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팀장 주도하에 5446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내심 김정은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나쁘지 않게 흐르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우리 쪽만 안 다치게 해. 좀 더 유리한 카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재 남한의 침투에 있는 5446 부대원들의 신원을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서. 서팀장, 보고 끝났으면 어서 나가보자.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서상구 동무, 네가 죽였냐? 그 동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질문에 답하라.
칼로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살려서 보내라는 명령이 있어서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지금쯤 위로향하고 있을 테니 죽어도 아마 위에서 죽겠죠. 대체 네 임무가 뭐냐? 서상구 동무가 하던 역할은 앞으로 제가 합니다. 좋은 주제에 네가 왜? 전 예전의 꼬마가 아닙니다. 괜찮다니까요. 엄마 미수유, 사는 게 참 힘들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내가 좋아서 그러지? 응? 사랑해 미수유. 아, 내 마음 알잖아. 자꾸 이러시면 소리 지를 거예요. 이봐 미수유, 회사 잘리고 싶어? 어? 회사 잘리면 다른 데서 받아줄 것 같아? 왜 이래 미수유? 귀신 같나 새끼. 이러지 마세요. 이만 미수유. 어? 가서 좀 도와줘라. 내 얼굴은 노출되면 안 돼. 왜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남조선 애미나를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혹시 저 애미나를 걱정하는 겁니까? 그건 저 애미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저 애미나의 유준이 그럼 친누이다. 네가 그놈 제대로 이용하려면 먼저 가족과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저는 모가지 잘라서 갖다 주면 됩니까? 아니, 오늘은 그냥 겉만 줘. 처음부터 그러면 부담스러워한다. 아니야 미수유. 너 거기서 뭐하냐? 유준아, 별거 아니야. 알아, 추녀라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몰라. 뭔데? 내가 말 한마디면 회사 잘려. 누나 유준아, 그러지 마. 잘러. 우리 누나 내가 먹여 살리면 돼, 이 문어 새끼야. 이놈아. 사람 치지 마. 이거 너 어디 오른 앞에서 이렇게 지질하단 소리를 들은 거야? 더러운지 같은 인생들. 내 가만 두나 봐라. 저 애미나의 회사 잘리면 유준이 놈 이용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놈 조용히 산에 묵 갔습니다. 너 핸드폰 있지? 자, 찍습니다. 정면 보시고. 정면 안 보면 죽습니다. 유란이 자르면 이 사진들 전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동영상입니다. 자, 흔들어! 자, 더, 더. 더. 그렇지. 조장동지. 자, 춤추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격하게! 아무리 인물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됐다니까. 내가 한다고. 안 됩니다. 조장께서 이런 일 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저 늙은 애미나이, 아무래도 제가 조만간 처리해야겠습니다. 아, 새끼. 네 인물아 잡아봐. 수명 얼마 남지도 않아. 할 말이 나더고. 그 이래서 어린 놈은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건데 기어이 억지부려 내려왔구만. 날로 먹은 거 아닙니다. 조장되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놀 생각 그만하고 잡으시죠, 조장 동지. 엄마, 니네 조장은 쉬고 이 조장은 일하는 거네? 이런 띠발, 내 주머니 막살이 됐는데. 땡기라. 에이, 빨리! 내가 기꾼 형의 전봇대를 박았나? 소주, 맥주, 우리 동상이 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이놈아! 니놈의 기꾼에게는 땅살 다 박았냐, 이놈아! 어? 내가 개뿔도 없을 때 외상으로 물건 대주면서 3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 있다고 몇 분을 얘기했냐, 이 아유, 동상. 자네 고객에게 그러면 쓰나. 여긴 나가 해결할 텐게 가서 일 봐. 네, 형님. 아이, 너도 가, 이놈아. 가. 얼른 너도 가. 어디야? 왜 못 어디요? 정말 못 봤단 새끼. 내가 고생해서 쌓아둔 걸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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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고야. 형한테 일린다.
아유, 극찬이야, 진짜. 니네 형이 짭새면 우리 형은 깜새지, 깜새야. 어, 아유, 이거 누구야? 누구야? 우리보다 2년 더 이곳에 있었어. 그렇게 돼 자든 우리보단 정답이야. 왜 사람을 죽으랴? 너? 왜 사람을 죽으랴, 이놈아? 그런 놈들은 해야 되잖아. 아이고. 아따, 이제는 바보들까지 날거지구만. 별것들 아닌 것들이 확 시원. 오늘 날 잡았을게. 와. 안 돼. 오라고. 알겠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할매 뭐야? 뭘 한다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씨, 진짜요? 아, 그럼 날 부르던가. 아, 그거 가버리면 답도 없어, 걔네들. 됐어. 신경 쓸 거 없어. 좀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좀. 안 아파. 나 대신 맞은 동구 아프지. 나 암시랑도 안 하다. 아이씨. 아이! 알바한다던 데가 주유소였냐? 이거 나름 총 쏘는 겁니다. 근데 옷 색깔이. 어. 혜랑이한테 빌렸다. 근데 말이야. 오실 줄 알고 그 네모난 갓나새끼 찾아놨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이 맹랑한 새끼 좀 보소. 경찰 학원 다니는 놈이 경찰 행세를요? 내가 이 동네 경찰들 다 아는디? 어? 야, 이번 경찰 시험 꼭 합격한다. 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가게 얼쩡거리지 마라. 알았냐? 아유, 건너버린다. 네가 경찰 되면 나는 사실 통과한다, 이 새끼야. 네 눈깔이나 사실 세네, 새끼야. 두석이 너 본 적 없지? 들어가서 두석이 보내고 적당히 놀아주다 창고는 없애버려. 창고까지 없애야 돼요? 해줄 거지? 예. 죽이면 안 돼? 예. 아니, 쟤 까는 새끼가 뭘 그렇게 까본다냐? 야, 자고. 뭐야? 야, 너 또 뭐냐고? 어? 피 튀길까봐 옷도 빌려 입고 왔구만. 형이 이 정도인데 그 자식들 어떻게 됐겠어? 응? 너 특공 모습 봤잖아, 새끼야. 응? 다 전부 다 병원 실려갔어, 임마. 우리 형아 최고다. 내 형이 멋있냐? 두석이가 짱이지. 두석이? 뭐야? 남산 말이야. 진짜로 강하거나 아주 똑똑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부지런이라도 해. 내가 바보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어쨌든 뭐 언젠가는 내가 장가가고 나면 엄마하고 너하고 단 둘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너 혼자 남을 거고. 걱정하지 마, 이 새끼야. 형은 우리 가족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형만 믿고 살면 돼. 알았어? 아, 새끼래. 폼은. 야, 우리 내일 엄마한테 삼계탕 끓여달라 그럴까? 어?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아싸! 아싸람이야! 오케이, 말이야! 뭐 좀 알아내셨어요? 순서밥 먹은 것도
옛날 일이지. 뭐 이렇게 급해? 뭔 사연이 있는 아 같으세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건. 그 자네 몸이나 챙겨. 아이고 잘생겼다. 어, 그럼 뭐요? 아, 그래요. 얼른 더 누워서 앉아서 먹어라. 동근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노랑머리도 한잔 해. 어, 예. 야, 너 저 이불 빨래하느라고 해. 애써 빨리 얼른 먹어. 아이 얼른. 야, 남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만나지야? 저기 닭다리 먹으라고 잠깐 줘봐봐. 아니야. 맛있다. 맛있어. 이거 이거 잡다 그냥. 자 이봐 딸딸아들. 아,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값은 해야지. 그러니까. 아, 쳐. 띵동 띵동.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걸어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두려웠다. 어렸을 땐 배식이 끊길까 두려웠고 훈련받을 땐 생존하지 못할까 당해서 버려질까 두려웠다. 지금은 내가 변할까봐 두렵다. 정치국에서는 고사사립을 나의 개인 부대라고 떠벌리고 있어요.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고 있어요. 김희관이 손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작전에 실수는 없었습니다.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위원장 동지가 남조선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시다. 내리실 명령이라도. 연어들을 불러올리라. 아유, 나, 야, 안 해. 야, 우리가 이거 멸치똥이나 따자고 여기 온 거가?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기지 마라. 할머니한테 직접 따지든가. 아이씨, 야, 그 삼계탕 먹였다고 3일 동안 일하라는 그 깨미네도 진짜. 아휴, 진짜. 제 생각엔 여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멸치는 총 2119마리. 저 늙은 애미나이는 이 멸치처럼 작은 오줌을 손질시켜서 우리가 몰래 몇 마리 먹는지 시험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허... 야, 지금 뭐래네? 그럼 그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한번 말해봐. 우리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는지. 연어들은 혁명의 배반자로 처단되고 5446은 해체돼서 기록한 줄 남기질 않고 없어지게 될 거야. 박사파! 그걸 왜 먹냐? 야, 이 2000마리 멸치 중에 그것 한 마리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쓸 줄 아네? 그래도 허락 없이 먹지 말라. 야, 이게 네 거가? 네가 나한테 명령하고 지랄이가. 먹지 마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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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이, 동구. 손님 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 양보. 여기 케이크 같은 것도 파니? 이거 애들 환장해. 어, 그래야? 고맙다. 아저씨, 화이팅. 화이팅. 대장 동지, 공화국의 영예로운 혁명 전사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영예? 위대한 공화국을 위해 얼마든지 목숨 바칠 전사들입니다. 올라와서 반역자를 처단되노니 차라리 자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 명령을 복시 전원 제손으로 소멸하겠습니다. 동구야, 너한테 미안한데 너 몰래 좀 알아봤다. 네 과거랑 고향의 기록들 쉽지가 않더구나. 전산상으로는 추적이 안 되고 오류만 나온대. 꼭 알아봐주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못돼 미안하구나.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네가 누구였든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사람이든 중요한 건 현재의 모습이거든. 너무 어려운 말. 괜찮다.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만 생각해두어라. 오마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마니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저 무서워서 도망친 거 아닙니다. 알아. 우리 팀에서는 우리 둘만 남았다. 총알이 하나뿐이니까 함께 가자. 조국 통일, 조국 통일 만세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어째서 그런 명령이? 이유, 불문입니다. 조장,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식구들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청교관 동지와 얘기해봐야겠다. 명령 불복입니까?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조장동지, 내를 반드시 살아남을 테니 꼭 오성교에 데려가 주시라요. 한치만 더 들어가면 평생 다리를 잡게 될 거야. 다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똑히 기억하라. 그러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땐 오성교로 데려가서.
그때 조장이 절 찌르지 않았다면 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기실 말씀 들어두겠습니다. 이 구역 감시자는 접니다. 야, 그래서 까불지 말고 총 덮치거라. 아, 원래 아니네, 모르겠네. 우린 그냥 멸치 같은 존재인 게야. 몇 마리 없어져도 모르는. 이 쌍간나 새끼들. 내래 오늘 남조선의 개가 돼버린 새끼들을 쏴 죽이고 말갔어. 이 새끼가 뭐가 어디래? 너희 간나 새끼. 내래 반드시 죽여 죽었어. 내 조언은 내가 처리한다. 날 죽여야 조장이 삽니다. 오세요, 조장. 소라, 당의 명령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해라. 제가 못 쏠 것 같습니까? 공화국 최고 전사가 사사로운 감정 따위에 휘둘리나? 그럼 조장을 죽여야 합니까? 날려 쏘라! 나보고 물어 가라고! 조장, 두려워하지 마. 네 탓이 아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천한 것들. 팀장님, 시신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유리한 카드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습니까? 지금이라도 막아야 됩니다. 알잖나.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이제 세 명 남았습니다. 아직 젊은 놈들입니다. 지시한 대로만 해. 살려야 합니다. 서팀장, 서팀장. 동무, 부탁 하나 하자. 노래 한 곡만 불러주라. 노래? 갑자기 뭔 노래? 누가 좋아하는 노랜데? 림진강. 야, 귀가 이거 금지곡이잖아. 림지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오만이 또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큰 임무를 맡게 됐는데 그 임무만 잘 마치면 가고파도 못 가니 이 림진강 흐름만 원하시고 흐름. 오만이랑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계시라요. 나오라! 에이, 찍었는데 또 틀렸구만. 소속대라. 조작금은 마사디 말고 감시만 하라 그랬디. 뭐가 무섭다고 이카네. 두 번 묻지 않겠어. 나머지 두 조상에게도 감시가 붙었네. 더러운 변절 자식이. 그냥 죽이라. 죽이러 온 건가? 살리러 왔다. 국정원 대북팀장 서수혁이다. 적이지만 난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버린 나라 너희들도 버리면 돼. 넌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도 버리냐? 나도 5446 부대 출신이다. 탈출하다 이런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그만 꺼져라. 꼭 강제로 체포해야 되겠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이것들이... 가지마!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누구? 아저씨. 나 좀 숨겨주라. 내려진 거에 도망쳤어. 뭐라고요? 왜? 위치뿐만 아니라 생사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온도 확인했지? 네.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멈춘다. 팀장님. 산중에 묻어둬.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새끼야. 단독 행동하지 말랬지. 당장 복귀해! 그동안에 버티자. 넌 남아있어. 원유안이 곧 움직일 거다.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응?
5446 창설을 극구 반대했던 서영국 교수라고 기억나나? 전투 훈련만 우선해서 훈련된 전사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은 변절할 우려가 크다. 쌍놈 새끼 대목지 않은 소유만 짓거리길래 너 먼저가 증명해보라 하고 남조선에 보냈었지. 서 교수의 이론이 옳았는지도 모르겠구만. 김태원 대자동무, 오늘 아침 보고는 받았지? 남조선하고는 얘기 다 끝나서 내려가면 서 교수하고 접선해서 동무가 다짐한 대로 다 처리하라. 만나러 가는데 머리 좀 단정히 하고 싶어서.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유준이하고 상의해. 네? 의외로 의젓한 남자로 크고 있으니까. 아. 네. 윤유준. 쌈박질 그만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해. 그게 누나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이야. 누나! 누나! 이제 갔어? 예민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곱구나. 같이 시수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왜? 밥이 작냐? 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오늘 떠납니다. 국 식는다. 밥 먹고 가. 밥 굶고댕이 못 쓴다. 얼른 먹어. 네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왔던 옷이요. 안주머니에 통장 있으니까 채비여. 그동안 너 월급 적다고 속으로 욕 많이 했지? 일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저 이거 못 받아요. 뒀다 서경한테 쓰세요. 참놈. 아,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나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널로 가, 가. 나 텔레비나 봐야겠다.
겨우 도착은 했는데. 아, 총각 어디 다쳤어요? 아, 정신 좋게 차려봐요. 서상구 동무를 만나야 해. 아니, 참, 괜찮아, 총각. 정신 차려야 돼. 여긴 적진이다. 정말 잘 먹고 잘 살려면 수술 받으세요. 더 늦으면 정말 오래 못 사세요. 아휴, 은유라고 쓴 요새 왜 통 말을 안 듣는데야. 내가 왜 삼갑 한 번 밀린 거 가지고.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정말. 꽁초도 없어 이 동네. 담배는 몸에 안 좋아. 끊어. 동구? 머리 잘랐네요? 말고 담배 달라니까. 그거 있잖아, 구름과자 김 나고. 그러면 여기로 충분할 거야. 입양간 아이 주소야. 네가 어떻게 찾아가. 한 번만 용기 내면 되잖아. 갔다 와서 외상값은 꼭 갚고. 옷 좀 여미고. 이 지역의 사람들, 가족이 몇인지, 살림이 어떤지, 사소한 것까지 임무였지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결심했구만. 혜진이가 남조선 놈들에게 잡혔다. 잘 됐네. 뭐? 아, 괜찮아. 적어도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적응할 수 있을까? 죽진 않겠지만 적응은 못할 거다. 몇십 년이 지나도. 왜? 그놈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야. 원료안. 미친놈. 따라와봐. 야, 어딜? 은유아는 잘 감시하고 있지? 예. 아직까진 별 이상 없습니다. 리혜진은 잘 있나? 원유안인가? 그 녀석 강한 척 하겠지만 아직 어린 놈이다. 잘 부탁한다. 네 동생처럼 키워주라.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신장님, 5446 총교관 김태원이 내려왔습니다. 똑똑히 들어. 너희들 교관 김태원이 내려왔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자수해. 너희들 몸엔 위치 추적기가 심어져 있어.
도망칠 것도 없어. 뭐네 대체? 우리 몸속엔 자표이가 있어. 총교가 농지에 그걸 보고 우리를 찾아올 거다. 잘 됐네. 야, 이거 어차피 우리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네? 이 동네에선 아니지. 우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위험해질 것 같다. 일단 장소를 옮기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랬지. 방첩일 팀 출동시켜. 국장님한테는 내가 책임진다. 김태원 교관이 내려왔다. 김태원도 원유한도 내 손으로 잡는다. 너는 조정 못 잡아. 이제야 입을 열 마음이 생겼나? 내가 다녀올 동안 넌 여기서 진술하고 치료받으면서 기다린다. 데려가줘.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줘. 조국을 버리라면 버리겠어. 북에서 온 갓나새끼들, 그 새끼들 내가 다 잡아줄게. 날 그냥 인질로 쓰고 죽여도 좋으니까 제발 날 데려가달란 말이야. 대다 동지,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동무들을 비난하진 않겠다. 마지막으로 비회를 줄 테니까 위대한 조국의 명령을 받들라.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명령에 따르면 제 오만이는 지금까지처럼 공화국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개나 발 불지 마라. 넌 이미 반역자야. 대다 동지, 대답해 주시라요. 조국의 명령엔 조건이 없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죽결치형 화가사.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내 오만이는 살아는 계신 겁니까? 집중하라. 대답해 주시라요. 땡기라. 대답해 주시라요. 망설이디 말라 그랬디. 남이 안 보는 데서 해야지. 뭐가? 그 엄마 우산이야.
윤기현병? 애들 또 뭐야? 내려. 빨리 이발소로 가. 근데 똥꼬 어디 가? 빨리 온 바보야. 지웅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본인을 잘 모르는구만. 잘 들어 황치웅. 동생하고 엄마 잘 챙겨야 돼. 형답게, 장남답게. 알았지? 어서 가. 똥꼬 언제 와? 오빠 모르겠지. 그건 괜찮네. 스친 것뿐이야. 그럼 이제 전쟁인가? 학교 안 돼가 여기네. 분위기 참. 아저씨. 영양제. 오. 이씨, 다 죽었어. 야, 이 가방 맞아? 장난해? 이걸 뭐 어쩌자고. 난 말이지 확신이 있었어. 니들이 완벽한 반역대 같은 지금 내 이론이 증명된 거야. 아저씨, 지금 무슨 말을? 전부 같네. 나 김일성 중학대학 정치 철학과 교수 서양국이야. 공화국의 반역자들 지금 기분이 어떤데? 아, 리무혁 대장에게 부대 창설을 반대한 교수가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 기가이 당신. 혁명전사의 친구가 처음부터 이들한테 어울리지도 않았대. 소상고 동무, 너희들한테 도주로 따면 없어. 여기가 너희들 무덤이야. 야, 이 무기를 쓰라고 갖다준 거잖아. 성의가 있는데 써야지. 오랜만이야 최현우. 그래, 이 조장은 됐고? 조장 동지, 우린 조국의 명령을 따릅니다. 예, 알어. 네 할 일 하라오. 난 그냥 내 할 일이나 할게. 어? 쏘라.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대단하냐! 지금 내 새끼 죽이라니까! 싫어! 야, 뭐해?
죽으셨네? 그만할까? 이렇게까지 동지들의 피를 묻혀가며 살아야 할까? 당의 보살 핌을 받는 오만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동구 이 바보 새끼 오사살이 우리 가족들은 이들 입대와 동시에 전부 수용소에 수감됐어. 그래, 이들한테 다 죽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마당에 가족들이 살아있을 것 같네? 서동무! 닥쳐! 밥만 먹여주면 남조선의 기회가 될 버라지 같은 놈들. 니들 로사살 부대는 전부 다 실패작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정신 차려 완료하니. 정신 차려! 아직도 모르겠네. 니 요만이는 처형됐어. 난 지킬 오만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폼나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거든. 한다 먹으라. 나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묻고 싶은 게 있어. 말로 하자야. 기가 났겠다. 초장이 출정하던 날 내 동생이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초장이 꺼내준 거요.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 말대로 네 동생이 곱다면 내가 좀 사겨볼까 하고. 애플 너랑 똑같이 생겼더만 내 그래서 미련 없이 내려왔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네. 어?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 따라가라. 엄마 따라가야 돼. 올려!
정신 차려! 공화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괴물이 되었는데 빨리 여기서 피합니다! 관리한 동무 가자 조상 동지! 제자돈, 왜 이제 오는 거야? 당신들이 날 지켰어야지. 내가 공항에 돌아가면 이분들 결코 좌시하지 않을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이것들, 뭐 신병전사라고? 알았으니까. 모두 제거됐다. 누구야? 빨리 가서 조장을 살려. 위대한 공화국의 전사들은 들어라. 우리 모두 여기에서 죽는다. 인나지 못한 동지들은 편하게 보내주라. 살려주시라고요. 남조선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더 올랐으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멸시키겠어. 김태원, 어리석은 하지 마.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살아남으십시오. 멀리한 동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여기서 우리 진짜 5446의 1등 전사가 누군지 다시 가려보자. 그러고 나서 운이 좋아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땐 동무가 살라. 나야 뭐 이젠 삶의 미련 같은 거 손톱만큼도 없으니까네. 어?
나 오디션 합격했네. 그렇게 안 되더니 보컬로 봤다고 또 됐네. 우리 이대로 죽을까? 아니면 살아볼까? 사람이 없죠, 야. 연결하라. 한마디 들어주신다 하셨다. 리무역 대장 동지시다. 혹시 안에? 빌면 살려줄지. 만순강하시라요, 대장 동지. 아, 저 병신 같은 새끼가 진짜. 버려진 접자식 주제에 콤방 떨기는. 리무역 대장 동지가 버린 니에미는 거지처럼 떠들며 쓰레기 뒤져 처먹다 돼지우리에 설날 났다. 모든 조언이 다 알고 있었어, 정간나 쓰레기 새끼야. 아, 새끼가 참 말 많네. 미안, 정말. 내가 지금 다리에 구멍 난 게 있어서 뛰질 못해. 그러니 황제 여자 간나 새끼 죽이지 말고 내 앞으로 좀 갖다 달라. 기억하고 있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뿐이라고 했던 말. 물론입니다. 조국 통일을 이루어 얼싸안고 형제가 되거나 원수가 되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거나라고 하셨습니다. 난 동물을 믿었는데 결국 반역자가 된 거가? 오만이를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부탁입니까? 너에게 조국과 오만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조국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쳐다봐라. 절대 죽지 마라 하셨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정작이 큰 공격은 하지 말라 그랬디. 내 명령이 기전에 절대 발포 금지다. 방패! 죽음이 두렵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르쳤습니까? 알포 중대! 저기 뭐야? 너희가 나들 이렇게 만든 거네. 저는 단지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꿈이자 은인인 사람들과 종교관 동지 용서하시라요. 사사로운 감정이 휘두른다면 너희들은 이미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전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자랑이고 2700만 인민의 자랑이다. 더 이상 무너지지 말고 조국을 위해 함께 가자. 다 필요 없어. 했으면 보이겠어? 겁나게 줄기다가면 그만인 거지. 멋진 건 내가 할 거야! 나 잘로 시작한다! 자!
내가 해결할게. 선배님! 원유한, 리혜진, 그만하고 투항해. 닥쳐, 이 갓나 새끼야! 가요 조장, 건너편에서 보니까 외벽에 구조물이 많아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정신 차려, 원료한! 모르겠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해랑 조장이 죽었어! 어서 움직여! 움직이라고! 일어나! 진작 시간을 줘. 정신 차리라고! 돌아가고 싶어. 안주머니에 통장 있으니까 채비혀. 그렇게 살고 싶어! 멍충이 같은 놈 무사히나 챙겼는지. 내 말대로 리혜진 총 버려. 서수영 뭐하는 거야? 빨리 체포해 이 새끼야. 종구 돌려 이 개새끼들아. 사녀들 저항하면 다 살아줘서 멈추라고. 멈춰! 그만해! 리혜진! 제발 그만해! 너희들 모두 살 수 있어, 이 새끼야! 조국을 버렸다고 남조선배 개가 될 줄 알아? 이 간다 새끼들아!
효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나? 평범한 나라에 평범한 집에 태어나서 사는 거. 그런 거. 꿈이 크시군요. 뭐 임마? 그럼 넌 뭘로 태어날래? 전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조정의 옆집에 태어날랍니다. 천한 것들. 내래 말이야. 너희 앞집에 쭉방민이로 태어나서 니놈들 실컷 갖고 놀다 버려주마. 그 해랑 조장 말씀하시면서 은근슬쩍 손질을 며칠 넘기지 마시죠. 이런 예리한 새끼. 눈 읽어 언더 새끼. 이런 참갔나? 그날 이후 우리 바보 동구가 원류안이라는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똑같이 초록색 추리닝만 걸치고 여기도 여기에도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 멍청한 웃음이나 행동들이 다 거짓이었다니.